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 9장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커플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오늘 본문은 8장부터 10장에 이어지는 제사장 관련 규례 가운데 아론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드린 첫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7일 동안 제사장 유임식을 진행하고 나서 8일째 되는 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으로 백성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레위기를 통해 제사의 절차를 살펴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입니다. 물론 각 제사를 통해 제사장과 백성을 속죄하는 데 있지만 그 의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절차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 뜻이 모세를 통해 선포되어지며 회중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4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두 번에 걸쳐 선언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 원하시는 것은 자신이 백성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제사의 절차와 형식을 붙들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울 왕 역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형식만 붙들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순종 없는 제사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함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 오늘도 말씀의 기준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 앞에 위임을 받고 나서 자신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자신이 먼저 온전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영적 지도자라면 먼저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다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도자가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정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십시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위임식을 통해 속죄와 성결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고 나서 온 회중을 위해 속죄제를 드렸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15절부터 21절은 백성을 위해 드린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소제와 화목제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먼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먼저 다루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제시한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만남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도자는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으로 백성들이 회개의 자리에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모두에게 거룩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모든 제사는 아론의 축복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축도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납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엎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 신분을 가진 자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 현장에도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교회의 지도자로 리더로 세우셨다면 먼저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